예. 자, 오늘은 부지런히 하셔야지 돼. 왜냐면 제가 사실은 오늘 뭘 하려고 그랬어요? 네, 연잎하고 뽕잎이었나요? 사실은 저거를 하려고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쑥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쑥을 제가 좀 구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뽕잎을 갖고 왔어요. 지금 뽕잎이 또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해주시면 뽕잎으로 그냥 뽕잎 2차 말고 또 그거로 떡차를 또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좀 잘 따라주시고 하시면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오늘 이론 수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법제를 조금 앞에 할 거거든요. 책을 갖고 오셨나요? 네. 예. 자, 법제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안 틀었어요. 일부러 빨리 진행하고 사실은 우리 꽃차는 이런 게 저기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실습이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켜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뭐 빨리 켜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시간 걸려서 제가 이제 오늘 법제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법제라는 게 뭐냐면 독을 없애고 약성을 키운다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불이나 술을 이용해서 법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법제하는 과정이 뭐 살청도 있고 뭐 증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예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독성이 있는 건 좀 없애고 약성은 키우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것만 했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법제 이 지금 법제 부분은 우리 꽃차에서 하는 법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통차 한방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약에 대한 그런 법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집어넣었고요. 또 이 법제 하는데 우리 한 전통차를 제가 해보고 한방차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의사들이 좀 이렇게 무게를 좀 잡으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서 그 용어풀이도 제가 이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그 선생님들한테 했는데 여기는 법제 부분에만 잠깐 그랬는데 제가 그것도 프린트물로 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하셔야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법제 근거 이론에서 보시면 술로 법제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술로 법제하는 게 뭐냐면 술은 막걸리나 청주를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뭐 지황 같은 거를 밑에서 9번 쪄서 생지황을 갖다가 숙지황을 만들잖아요. 그게 막걸리로 쪄요. 막걸리 밑에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해서 증제를 해서 9번 찌고 9번 말려서 구중구포 한 게 우리가 맨날 보는 까만 거 있거든요. 그게 숙지향인 거예요. 예. 그리고 청주 같은 데다 담갔다가 하는 거는 당귀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술로 법제를 하게 되면 성분이 상체에 오른다 그랬어요. 위에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로 법제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술, 두충, 당귀 이런 것들을 지황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강으로 법제하게 되면 몸을 덥게 하며 발상케 한다 했고 있잖아요. 생강으로는 뭐를 하냐면 초, 예, 진해, 반하, 천남성 같은 거를 예. 생강 물을 해서 예, 법제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식염은 약성분을 신장으로 끌고 가며 굳은 것을 풀어준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금물로 하는 거는요 택사나 토사자 같은 거를 그렇게 해요. 택사, 토사자. 예. 그리고 또 식초는 간장으로 끌고 가서 수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향부자 같은 거. 향부자.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독성들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이 어떻게 보면 약성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독성을 없애주는 방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섯 번째 가시면 쌀뜨물을 위를 고르게 한다 그랬어요. 쌀뜨물은 창출 같은 거는 쌀뜨물에다가 넣었다가 하고요.
창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한번 가서 창출이 어떤 건지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찾아보세요. 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젖이라고 그랬죠. 젖. 우유. 예. 젖은 마른 것을 윤기나게 하며 피를 만들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남성. 예, 천남성 우리 독성이 있어서 꽃차 만들지 못한다고 했었죠. 예. 천남성이나 또 용이 있어요. 용. 용 알죠? 여러분들 애들 왜 저기 기운나라고 용들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공진단 수업도 이제 가끔 하는데 공진단에 보면 용을 이제 용이 들어가요. 이제 네 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유에다 담갔다가 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진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젖은 피를 만들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꿀은 일곱 번째 보시면 꿀을 보면 환기요. 환기가 꿀을 꿀을 좀 넓게 타서 환기를 덮을 때 그 분무를 해주면서 덮음을 해요. 그러면 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묽은 변토도 하고 뭐 또 쭉 보시면 흑두 감초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흑두 감초탕 그거는 뭐냐면 그 저기 검은콩에다가 감초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해독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백하수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백하수호. 예. 예.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거심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맹문동이나 지골피, 파극천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요. 뭐 여기 뒤에도 보시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식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식염이 결국은 이렇게 짭짤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오줌, 어른들 오줌은 뭐 먹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 저게 약성이 없는데 아이들 오줌은 일부러 예 누가 그거 마셨다잖아요 옛날에. 아이들 오줌, 10살 미만의 아이들 그 오줌도 약이 된다는 거. 예. 그런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길게 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한약 그거 하는 제가 약초 그거 공부를 좀 해서 거기에서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고 아 오늘 연잎 갖고 오신 선생님 안 오셨어요? 가셨어요. 아 갖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실습으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우선 자 연잎부터 할게요. 연잎이 빨리 되니까 연잎부터 해서 한 줄에 하나씩 드리면 돼요. 한 줄에 한 개씩 드리세요. 자, 연잎부터 하고요. 뜯어서 좀 한번 씻어와야 되겠죠? 그거를 한꺼번에 쫙 나가서 씻지 마시고 좀 번갈아 가면서 가서 씻어 오시는데 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도마 칼 갖고 오셨어요? 응. 없어졌어요? 자, 가서 저기 바구니에 가서 잠깐 닦아오세요, 그거를. 예. 물론 연잎이 더럽진 않은데 그래도 닦아오시면 얼른 닦아오시는 주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선생님 조장님들 나오세요. 꽃잎도 나눠드릴게요. 2kg짜리는 없을까요? 대충 해주세요. 대충. 예, 이거를 네 그릇을 가지고 오시면 꽃잎도 나눠드릴게요. 예. 아 우선 지금 이렇게 깔린 거 하나 주세요. 이따가 또 뜯어서 떡할 땐 조금 저거에서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이
2kg씩 했든 거의 2kg씩 드리면 돼요. 한 칸씩. 일단 한 칸씩 하고 50라면 더 드릴게요. 작아서 그냥. 지금 제가 뽕잎을 그 구찌뽕, 구찌뽕 뽕잎이에요. 그래서 예. 씻어 오세요. 씻어서. 그래서 구찌뽕도 달려 있어요. 보면. 예. 예, 구찌뽕 그냥 뽕잎이 아니고 예, 구찌뽕 뽕나무예요. 그래서 열매까지 달려 있어요. 아유, 그런 소풀이를 갖고 왔으면 어떡하겠다. 아유, 정말. 자, 연잎 씻어 오신 분 있으면 얼른 주세요. 제가 연잎 써는 법을 여기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빨리 하시면 뽕잎으로 떡차 만드는 거, 청패천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입차만 두 가지 가르쳐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 돈차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입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선생님 거기 씻는 분들은 다 가서 있지 마시고 이걸 보셔야 돼.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좀 잘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주셔요. 그래서 돌돌돌돌 마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잘라 놓으면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라놓으면 풀면 다 풀어져 있죠. 예, 나중에는 그러면 이렇게 긴 것만 한번 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연잎이 크니까 그냥 돌돌 말아서 하시면 너무 커서 나중에 자르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아주 길어가지고 덮으실 때 힘들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요거 좀 쪄주세요. 자. 돌돌 마르셔서 요거는 떼서 버리시든가 요것만 따로 덮는 분도 계세요. 요것만. 예, 예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두꺼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칼 진짜 안 좋죠. 완전히 칼이요? 안 내 힘으로 잘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풀었을 때 이게 다 풀어져 있어요. 그거 너무 긴 것만 나중에 가위로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르면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조 갖고 오신 조 있나요? 예. 칼이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우선 칼. 이거를 좀 이 끝을 반을 접으셔서 끝을 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결대로 좀 잘라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조금 정도 말아주시면 돼요. 나중에 잘라놓고 보시면 이게 다 뜯어져 있겠죠. 그냥 하면 나중에 이게 돌돌돌돌 마른 게 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먼저 그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자르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렇게 풀어지죠. 그래서 아주 긴 것만 가위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밑에 칼집 내셨죠? 예, 밑에 칼집을, 예. 아니요, 잘 나시는 게 좋아요. 예. 아, 굿도 너무 두껍고. 예. 칼집 내는 데를 못 찍으셨어요? 예. 네, 네, 네. 너무 긴 거는 가위로 좀 잘라주시오. 아니, 선생님, 제가 말했지만, 여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는 짧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요 밑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너무 짧게 잘 자란 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이 넓은 쪽만 칼집을 내시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내려가도 돼요. 잘라주시는 부분이. 그치. 그 정도만 해도, 예. 왜냐하면 고기는 위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잘라놓으면, 예, 나중에 그래서 덕금은 그 위에 부분,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잘랐으면 바스러져요, 나중에. 네? 예, 그거 좀 길죠? 그러면, 예, 예, 예. 그 정도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더 반 자르셔도 돼요, 예. 선생님, 이렇게 돌리시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지금 돌리시면 잘랐을 때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예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똑같은 사이즈 두 개가 안 되고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많은 방법 그렇게 말면 안 돼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기 밑에서부터 밑에만 해주신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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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요 결을 따라서 예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요런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결 중간을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 밑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밑에를 돌려주셔야 잘라도 이렇게 이 두께가 똑같은 두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르시는지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가 된다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면 돌아간 부분은 얇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지금 조금 넓은 듯 싶으네요. 예. 그렇게 넓으면, 자르는 걸 좀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 예. 다시 한번 선생님 칼집 넣는 것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볼게요. 이렇게 너무 위에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쯤에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예, 예.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예, 한번 하세요. 예. 그리고 한번 말아보세요. 맞아요. 이 아래를 마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랐을 때 두께가 똑같은 두께가 되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대충 칼집을 하지 마시고, 칼집을 내실 때,
고기를 말아준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제가 잘라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일정한 간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그쵸? 이게 이거 지금 자른 모습이 다관에 들어갔을 때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덕금을 하고 나서서 다관에 들어가서 이 모양 이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불어서 이 모양이 도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항상 잘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엄청 기네요, 여기는. 이 칼집을 좀 둘렀나 봐. 덕금해서 나중에 자르셔도 돼요. 여기요, 조가 조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더 나눠주셔야 돼요. 네. 네, 두 조가. 네. 자, 연잎아 자르셨나요? 아. 근데 일곱 명이 다 안 오신 것 같은데? 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 쓰는 조 있으신가요? 다 쓰는 조. 예, 그러면 팬에다가 불을 올리셔서, 예. 선생님, 그냥 그렇게 자르는 게, 칼집 내는 것도 사선으로 이 모양을 가지고서 사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생긴 모양에서 연잎이 이렇게 생겼잖아, 선생님. 이렇게 생겼으면 연잎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결대로 잘라주라고,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요 결대로 이렇게 방향을 또 같이 가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직각으로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금, 그 연잎 색깔 생긴 대로 사선으로 그 모양을 따라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다 자르신 조는, 다 자르신 조는 이제 살청은 몇 단에다 한다 그랬어요? 예. 5단인데 그냥 바로 집어넣는다? 아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달궈져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지지직 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예, 살청이 뭔다? 고기 앞뒤 지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고온에 지지는 거 같은 걸로 그 온도로. 예. 자, 그리고 팬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가신 다음에 지난주에는 팬 안 썼죠. 언제 그 한번 보니까 한 두 조가 팬을 안 닦고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팬 집어 넣으실 때 팬 좀 꼭 닦고 가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게 어떤 조가 도로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서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닦은 조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냄새가 배 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냄새가 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밑에서 우러나와. 그러니까 좀 깨끗이 팬을 닦고 가셔야 돼요. 안 되죠? 예. 살청할 때는 선생님 보세요. 양이 많다. 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살청이. 지금도 그러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살청할 때 살청만 하세요. 살청만 해서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는 게 빠르기도 하고, 예, 식는 동안에 다른 또 살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살청할 때 살청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념할 때 유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10kg씩 20kg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살청했다 또 유념했다 그거 덮고 나서 또 하려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청할 때 살청만 계속 하세요. 예. 자. 장갑 끼시고 속에 비닐 장갑이랑 예, 일회용 장갑이랑 장갑을 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청을 하시는 거예요. 살청은 5단에다 놓고 예, 충분히 뜨거웠을 때 집어넣는 거예요. 연잎을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지지직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살청이 제대로 돼서 맛과 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달궈져서 따끈할 때 집어넣으셔서 예, 지지직하면서 달궈져야 맛과 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살청은 살청만 해서 유념볼을 펴놓고 살청한 걸 계속 겉쪽에다 놓는 거예요. 한 군데다 모아놓으세요. 연잎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다 쓸지 마시고 여기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가셔야 내가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만 뒤에서 보고만 있으면 내게 되질 않아요. 네, 하세요. 넣으세요. 장갑 끼시고 속에 일회용 장갑 넣으시고 이게 두 번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양이 자 입차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 아 살청도 중요한데 입차는 나와서 다 펴주는 거 입차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살청을 하고 나면 달라붙어 있어서 서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입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과 입 사이에 붙어 있는 거를 다 띄워주는 게 중요하다. 오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세요. 자, 살청을 또 그런데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예, 꾹 누르셔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져서 또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청한 거를 한 군데다 다 모으세요. 유념볼을 하나 놓으셔가지고 이거를 다 살청은 살청만 하시라고. 예. 여기서 살청이 잘 돼야지 나왔을 때 충분히 살청하세요. 아직 안 익었어요. 보시면 여기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날 거예요. 그런 거가 안 익은 게 있으면 다시 또 집어넣어서 또 한번 꾹꾹 눌러주셔. 근데 누를 때 조심하셔요. 예, 뜨거워요. 지금 이게 모양이 다 다르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 이렇게 충분히 살청이 되면 나오고 또 살청하고 여기서는 털어주시고 예. 연잎은 살청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잎 색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살청을 충분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또 하셔야죠. 예. 예.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속에, 이거 무슨 탔어. 이 온도는, 이건 또 팬이 센가 보다. 예. 너무 오래 그냥 그렇게 놔두셨으면 안 되지. 예. 지어요. 조심하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수분이 있어서. 장갑 끼시고도 굉장히 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또 탄다고. 또 뒤집어서 안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건 덮을 때 하는 거고, 살청은 앞뒤로 눌러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 게 있잖아. 이런 거 집어 넣어갖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살청을 충분히 잘하고 나오셔야 맛있는 차가 된다고. 예, 여기에서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살청하는 과정이 맛이 결정이 돼요. 예. 충분히 골고루 다 잘 돼야, 예. 그래야 맛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예. 뒤집으세요. 예. 탔잖아,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이 수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에 하시려고 많이 넣으셨어. 좀. 예. 한 세 번에 나눠서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양이 살청을 한 세 번 하실 양이에요. 두 번에 하시려고. 예. 하지 마시고. 예. 예. 아니, 그래. 또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충분히 눌러주세요. 여기 살청하는 과정에서 맛과 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맛있는 차가 되는 게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살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골고루 다 살청이 되게끔, 예, 조심해서 살청하세요. 뒤집어 주셔야 돼. 얼른 타요. 이게 수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거 살청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나 색깔이. 충분히 살청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냥 서 계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은 이거 좀 다듬으셔요. 너무, 이거 지금 세 번 정도의 양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두꺼워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얇아도 안 좋아요. 예. 요거 버리지 마세요. 지금 꼬치뽕 열매가 달려있어요, 선생님. 옆에서 이 꼬치뽕 그거를, 이파리를 저거 다듬으세요. 그런데 요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거 되게 좋은 거니까. 그것도 할 거예요, 함께. 네. 연잎이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우리 선생님이 갖고 오신 게 작년 연잎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연잎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사실 연한 게 맛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연잎은 약간, 좀 지나서 약간 저거 한 게 맛있어요. 아니요, 줄기, 네, 예. 잎인데, 잎, 두꺼운 줄기만 안 쓸게요. 이런 거 그냥 쓸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런 거 버리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이거 버리지 마시라고. 절대로. 예. 열매. 구찌뽕 열매 달려있죠. 그거 버리지 마시라고. 예. 이게 그냥 뽕잎이 아니고, 구찌뽕이에요. 그래서 효능도 더 좋고, 예. 이게, 이런 속풀이를, 이런 거 말고 대나무로 된 속풀이 있잖아요. 넓적한 거. 그거를 사서 하시면 한 번에 쫙 되고 좋아요.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들한테. 채반 같은 거, 예, 예, 예. 그러면 딜 일이 없어요. 양 옆에만 싹 잡아주면 우린 장갑도 안 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네. 살청도 잘 되고요. 예.
제가 그거는 따로 우리 선생님들만 가르쳐 준 건데 벌써 우리 어떤 감 잡았네. 네, 머리 쓰셨네. 예, 네, 예, 네, 맞아요. 소프리로 눌러주면 되게 좋아요. 이거 꺼졌는데요? 에이. 그랬으면 여기 지금 지지가 안 왔을 것 같아, 넣었을 때. 자, 그래, 지금 연잎이요. 작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약간 뻣뻣해요. 그쵸? 지금 너무 많다. 유념 하신 거예요? 유념 안 했는데 왜 나 도로 들어갔어요? 유념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니, 살청 다음에 뭐예요? 유념을 해야지. 유념한 다음에 들어왔어야지. 들어왔잖아, 지금. 불에 들어오지 말고, 식힌 다음에 유념을 하고 들어와야죠. 야가 왜 속을 새겼어요? 자, 선생님, 살청 뒤에는 유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살청만 하라고 그랬어, 제가. 살청만 다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식히는 거부터 다 해서, 그 다음에 유념을 해야지.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 유념이 뭐예요? 유념이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쵸? 상처, 상체기를 줘서 그 상체기로 우리가 아까 살청할 때 맛과 향을 가둔 거를 그쪽으로 나오게 해야 우리가 다관에 물을 부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나오면 충분히 식히시는데 유념을 어디서 한다? 여기 앞에 보세요. 자, 다 식히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유념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와서 코에다 싸서 예. 유념을 하고 자기 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 이쪽에서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유념하시는 거예요. 예.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을 해요. 유념이 뭐냐면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편하거나 맨지러운 데서 하지 않고 이렇게 예, 유념판에 와서 유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유념하는 방법도. 자, 이게 유념을 하는데 포유예요. 뭐냐면 지금 포에다 싸서 유념을 하는 거라서 이름이 이게 포유야. 내구팅이를 잡아주셔서 한번 이렇게 돌려, 살짝 돌려요. 잠깐만요. 보세요. 유념하는 거예요. 펴왔어요. 양쪽에 내구팅이를 잡아주셔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한번 돌려서 안 빠져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골고루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비빈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 거라 조금 질겨요. 근데 맛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이렇게 한번 해갖고 가서 살청을 한번 더 해갖고 오셔서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잎이 생각보다 물이 잘 안 우러나와요. 이게 포유예요, 포유. 예, 포에다 싸서 유념을 한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바삭한데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면이 닿게끔, 예, 그렇게 해서 유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냉팽이를 먼저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 바퀴 돌려주시다. 그래 안 빠져나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만 이게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기에다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살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정하시면 이걸 이렇게 깔아놓고요.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비벼도 돼요.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추고추한 부분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요. 보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아는 건가 모르겠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아, 여기 선생님 잘하셔. 이게 지금 여기에 닿는 부분이. 셋이 되겠다. 셋이 합시다. 셋이 하셔도 돼요.
예? 네, 잘하셨어요. 잘 됐어요, 선생님. 예. 조금 더 하셔요, 선생님. 네, 됐어요. 여기 보면 지금 상태를 봐도 아주 힘줘서 잘하셨어요. 예. 이렇게.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짝 돌려. 그러면 빠지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강화요. 이런 분들 이거 별로 없어요. 이게 발판인데. 몇 장은 되는데 이거 짜는 사람이 요새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요. 아유 잘하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벼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군데만 지금 되고 있다고. 선생님 봐봐. 이렇게 선생님들 하는 거를 봐. 이렇게 툭 펴서 좀 이렇게 하고 해. 좀 더 식어서 왔었어요. 아, 네. 만져보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뜨거워. 조금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뜨거울 때 와가지고 이거 유념하면서 좋은 향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분히 식어서 오라는 게. 유념은 잘 되죠? 이게 뜻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대신 그거에 비해서 지금 봐봐. 여기에 다 진짜 마음, 그게 네, 많이 나왔어. 유념. 유념. 상처를 내서 향이랑 맛을 가둬놓기. 살청이 뭐였냐면 맛과 향을 가두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맛과 향을 이렇게 살청을 해서 나중에 이게 나오게. 그 맛과 향 가뒀던 게 그 상처 난 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잉크 왜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촥 퍼지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그 맛과 향 가둔 게 촥 퍼지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다. 예. 됐어요? 선생님 잘 되셨어요, 그래도. 예, 예. 선생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물 뿜어서 나온 거 보니까. 선생님 그만하셔도 되고. 선생님 이제 그만해. 보기만 한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랬어요? 자, 유념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엔 덕금 식힘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 덕금 식힘 하세요. 덕금식힘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연잎 덕금식힘 하시는데 덕글 때 수분이 나간다? 덕글 때 수분이 나가나요? 네, 식힐 때 나와서 식힐 때. 그러니까 뜨겁게 계속 덕금을 하시는데 덕금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건 하신 거죠? 예. 자, 이거 덕금 덕는 거 아시죠? 입차 덕는 방법 아시죠? 눌러주면서 돌려주면서 덕금 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단수는 지금 사실은 우리 이 연잎이 생각보다 수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2단 정도에서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 입차 덕금 어떻게 하시죠? 지금 덕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예. 2에서부터, 2단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요. 예. 해서 뒤집고, 예. 예. 그렇죠. 눌러주면서. 바닥에다가 지금 뜨뜻한 그 바닥에다가 눌러주면서 뒤집으면서, 예. 장갑 끼셔야지 튀어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셔야 골고루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한 군데만 있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예. 그래서 뜨뜻하시면 나오셔야 돼. 나와서 식히는 거. 그래야 빨리 수분이 빠지십니다. 자, 포를 두세 개 놓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서 팬이 놀지 않게 하세요. 덕금 식힘을. 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요? 덮어보셔요, 선생님? 아니요. 입차는 이렇게 덮으시면 안 돼요. 자, 눌러서 뒤집어지고, 눌러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야 골고루 다 된다. 이렇게. 계속. 세 개요? 두 개를 덮을 땐 두 개를 나누셔도 될 것 같은데 양이 지금 지금 양이 좀 적어. 네. 아우 깻잎처럼. 네. 세상에. 여기 몇 조야? 4조 뽕잎. 뽕잎 해놓은 거 보세요. 선생님, 사조 뽕잎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르면 정말 예쁘게 돼요. 명품 차가 그냥 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뽕잎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이 맥이 살아 있잖아. 맥이 살아 있어요. 우리가 차를 덮어 놓으면 맥이 살아 있어요. 뒤에 뽕잎에 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랐다 싶으면 네 조금 더 한 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 차는 내가 정성 들인 만큼 맛있고 예쁘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쓰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아 놓으셨어요. 여기 몇 조? 4조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시키지 않아도 예 네. 벌써 네, 정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르시겠다고. 제가 다 기억합니다. 몇 조가 어땠고 했던 거.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시험 저거 한다 그랬잖아. 평가한다 그랬잖아. 어느 조가 단합이 잘 됐는지 어느 조가 어떤지 제가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연잎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유념을 너무 세게 했거나 예. 유념을 너무 세게 했거나 제가 그랬죠. 부스러기 납니다. 유념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틀리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박히셔요. 그래서 제가 틀리게 해도 저희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틀리게 해도 저는 그냥 틀리게 내버려둬요. 그런 다음에 가르쳐 주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부서져. 예,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유념할 때 이러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를 때 그
그거를 조심해서 안 쓰려면 부스러기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게 들어가서 그게 타서 나머지 것도 다 냄새가 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틀리는 게 맞아요. 처음 하는데 틀려야죠. 예. 처음부터 누가 잘하나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틀리고 나면 지금 선생님도 여기도 백발백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부스러기가. 앉아서 하시면 귀여워요. 힘들어서 서면 일어나서 하셔야지. 앉아서 하면 이거 장아찌도 맛있는 거 아시죠? 네. 뽕잎 장아찌도 한번 사도 되게 맛있어요. 네. 살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살 빠지는 것 같아? 쓰세요. 이게 연애 같고요. 하면 또르르 말리면서 예, 이 정도 크기로 쓰세요. 자, 뽕잎은 너무 얇게 쓰지 않아요. 아까 그거보다 지금 연잎 썰은 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쓸 거예요. 예, 이 정도 굵기로. 이 정도 굵게요. 이 정도 굵게요. 선생님 보세요. 연잎보다 조금 더 굵게 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연해가지고요, 선생님. 또르륵 말리거든요. 근데 너무 얇게 쓰면, 예,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얘는 두꺼워서 그렇게 또르륵 말리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털면서 보면 긴 게 많아요. 그걸 이렇게 자르면서 하세요. 예. 하시면서. 이런 거 빼시고. 선생님 이거 덮음할 때 그렇게 덮음하지 말랬잖아요. 입차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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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덮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 입차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그래야 골고루 다 덮음이 돼요. 덕금할 때 같이 하나 이렇게 하라고. 이게 훨씬 더 빨리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뒤집고 눌러서 뒤집고 눌러서 뒤집고. 이 양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게 그쵸? 이게 지금 세 군데 할 양이 아니고 두 군데 남으세요.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잡기도 쉽지 않아요. 예. 두 군데. 예. 살청을 하고 나면 두 군데. 네, 두 군데로 나눠서 하세요. 예. 찌꺼기도 하나도 없이 잘하고. 정리를 좀 하면서 해요. 선생님 쫙 벌처만 놓고 하지 말고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치울 건 좀 치워가면서 하세요. 책상이 그렇게 큰 책상이 아니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꾸랑지 안 넣으셔도 돼요. 선생님 더 깨끗하죠. 안 넣으면 깨끗하긴 더 깨끗해요. 네. 지금 부치뽕 잎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연해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하셔도 되고. 자 이제 뽕잎을 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삼경차라고 있어요. 삼경차. 예, 삼경차. 그러면
예. 뽕잎하고 은행잎하고 또 한 가지가 뭐더라? 감잎하고. 뽕잎하고 감잎하고 은행잎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담는 게 아니라 다 거꾸를 해서 뽕잎이 2면 감잎은 1, 은행잎은 0.5 요 양을 집어넣어서 하나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삼경차를 해갖고 굉장히 귀한 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삼경차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귀한, 굉장히 귀하게 귀한 차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가격 자체가 달라요. 하나씩 판매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예. 뽕잎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잎, 그다음에 은행잎이에요.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뽕잎, 감잎, 은행잎을 따로따로 덕금을 하셔서 따로따로 덕금을 하셔서 섞는 거예요. 저 양, 저 비율대로. 예, 그러면 삼경차가 되는 거예요. 예. 오경차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두 가지 더 집어넣는데 삼경차가 맛이 좋아요. 저기 지금 선생님들 제가 우려서 드시게 한 게 삼경차예요. 하나는. 네. 하나는 삼경차예요. 하나는 그 저기 연잎차고 한 개는 삼경차예요. 한번 맛을 보세요.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잎은 왜 피를 맑게 해줘서 옛날에 뭐 고민?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은행잎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제약회사에서 지금 엄청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잎도 크면 안 돼요. 연할 때. 연할 때 그때 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려나 많이 컸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반 자르는 게 아니라 약 자체가 네, 너무 센 걸 하시면 안 된다고. 뽕잎은요 차를 만들어서요 선생님 설탕하고 소금 살짝 끓여서 드셔보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뽕잎 차를 끓여 먹고 난 다음에 버린다? 안 버린다. 밥 하실 때 넣으세요. 예, 네. 밥 하실 때 뽕잎 먹었던 그 얼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밥을 해보세요. 밥 맛있어요. 예, 네. 맛있어요 아주. 뽕잎으로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장아찌도 만드시죠, 뽕잎. 예. 굉장히 맛있어요. 뽕잎 그거, 저기,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모아가지고, 그거 밥을 해서, 양념장 해서 드셔보세요. 무슨 밥? 곤드레 밥? 곤드레 밥 저리 가라, 맛있어요. 버릴 게 한 개도 없다, 우리 차는. 정말. 굉장히 그 저게 뽕잎이나 감잎이나 은행잎이 효능들이 다 좋거든요. 그게 좋은 것들만 다 모아서 차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귀한 차죠. 삼경차가 세 가지 삼경차. 네. 그렇게 해서 그러려고 갖고 오신 거다. 그러면 꽃에다가 조금 넣으셔야지. 이것만 해서 드시면 별 맛 없을 거예요. 아우 선생님. 하셔야 될 것 같아. 어우 세상에. 꽃차 배우면서 뒤에 있고. 응. 세상에. 그럼요. 예. 저도 가끔 튀어요. 아직도. 예. 정신없이 많이 할 때 저도 가끔씩 튀어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여기 너무 이건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네, 조금 더,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조금 두꺼운 것 같아. 너무 두꺼워, 이거는. 그쵸? 어. 이파리가? 아니야. 이 정도하고 이 정도하고 같아요? 아니, 뿌리 있어도 조금 큰 것 같아. 아니, 이제 슬슬. 꽃잎에, 꽃잎 다 될 때쯤 해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맥주 안주 짱이에요. 꽃잎이요. 네. 맥주 안주 해보세요.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소금만 살짝 이렇게 해서 해서 주시면 네. 차 아니라 아마 맥주 안주로 다 가져가신다고 아저씨들이 그럴 거예요. 드셔보세요. 근데 꽃잎이 굉장히 효능이 좋잖아.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굉장히 좋은 거야. 네. 네, 당뇨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꽃잎은 꽃잎이야말로 진짜 만병통치약이야. 안 좋은 데가 없어. 제가 이렇게 크게 안 했는데 이거 너무 크지. 안돼. 어, 제가 아까 연잎을 한 1cm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 이런 경우는 진짜 너무 큰 거지. 그치? 응. 어, 그랬구나. 네. 네, 1cm. 제가 이걸 2cm로 했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거 연잎보다는 좀 더 크게 해주셔야 했으니까 한 길어야 2cm? 이거는 3cm 정도 되나? 하여튼 너무 넓어, 이거는. 응, 이거는 훨씬.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분이 됐다 싶으시면 한쪽으로 놓으시고 뽕잎 합시다. 예. 뽕잎을 빨리 하셔야 제가 뽕잎으로 떡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 자, 뽕잎 쓸어서 뽕잎도 똑같이 살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청 뒤에는 유념이었는데 아까 연잎하고 똑같이 유념하면 될까요? 응? 선생님? 연잎하고 똑같이 유념하면 될까요? 우리 뽕잎을? 예, 이 지금 뽕잎은 굉장히 연해요.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알겠죠? 예. 그러니까 뽕잎은 살청해서 유념할 때 살살 한다. 예, 살살. 그냥 절압펴락, 절압펴락 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설이 맞은 뽕잎이 좋다 그랬어요. 그때 되면 뽕잎이 억세 있죠. 그때는 이렇게 연잎처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태를 봐서 하는 거라고. 똑같은 잎이어도 예. 이제 그런 거를 자꾸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하셔야 돼.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해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안 배웠던 것도 내한테 딱 그게 재료가 오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서요.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가 그럴 때야. 저희가 말했잖아요. 꽃차는 발효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에 들어가서도 발효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련 같은 경우는 두면 더 맛있어요. 작년 게 훨씬 맛있어요. 지금 새로 한 것보다. 예.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데 예. 놔두면 더 맛있어져요. 예.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진핑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두면 두수록 더 맛있고 더 고가가 된다. 예. 그런 차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맞아요. 목련, 생강나무꽃. 어, 그럼요. 예. 네. 네, 네. 블렌딩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블렌딩을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블렌딩을 하는데 그 블렌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우리가 꽃차는 밍밍한 맛이 많잖아요. 그럴 때 잎차가 이제 맛있는 차가 많아요. 잎차가 맛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면 꽃차에다가 그런 잎차를 같이 브랜딩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백화차 같은 거가 뭐냐면 다섯 가지 이상의 그 꽃차를 섞어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선생님. 예.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위에 좋은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위에 좋은 차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서 먹는 게 더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랜딩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
브랜딩을 또 수업을 따로 또 해서 그것만 또 공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지, 꽃차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좋죠. 아 이게 아 두통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섞어서 그러면서도 맛이 좀 강하지 않게 이렇게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브랜딩 차는. 자, 연잎은 한쪽으로 놓으시고, 예. 살청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잎, 저기, 뽕잎은 지금 연한 걸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연잎처럼 살청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해서 나와야지 되고, 예. 얇아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띄시는 거가 관건이에요. 뽕잎 유념하는데, 뽕잎은 유념 살짝 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연하게 해야 되니까. 잠재우기는 뚜껑을 열어놓고, 수분 체크할 때만 뚜껑을 닫아서 확인하는 거지. 열매도 할 거예요. 열매도 써야 돼. 한신 선생님, 장기에서 캐나다 끼리 와서요. 편안한 뜻이 여기에서 저희 이 열매를 걷어서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어차피 온도가 달라서 그건 그냥 그대로 하세요, 선생님. 예, 자르지 않고 연하니까. 네, 그냥 살청하세요. 예. 임정원 선생님 저기 가셔갖고요. 예. 여기 선생님들 그 열매만 모아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저쪽에서 해주세요. 두 분이서. 열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온도가 달라서 열매까지 여러분들 하시려면 힘드니까 저희가 해서 나눠드릴게. 자, 뽕잎을 살청하고 유념한 조가 있나요? 살청하고 유념한 조가 있나요? 어느 조가 그럴까요? 네, 제가 갈게요. 선생님, 이걸 보세요. 이게 저기 가을에 국화를 가지고 국화 차를 하고 이제 국화가 떨어지면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국화 떡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기 뭐야 저 숭을 바꾸면 숭으로 제가 이렇게 돌돌 마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숭도 오늘 안 됐고 그렇다고 지금 뭐 가을 아닌데 떡을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청태천이라고 그래서 돈차를 보통 만들어요. 이 저기 입차로는 돈차를 청태천이라 그래갖고 돈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아시나요? 예, 녹차로 입차로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도 그게 발효차라서 시간이 좀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떡차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기 사조 오늘 또 너무 시끄럽다. 잘한다 그랬더니. 자, 거기 이제 살청해놓은 차가 있으면 한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얼음 얼르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떡차를 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랩을 이게 지금 잎차예요. 떡차 원래는 꽃차를 가지고 떡차를 만드는데 지금 그 없으니까 그런 게 매화 같은 것도 따고 나서 저기 몽오리 때 땄는데 꽃이 많이 폈을 펴고 나면 이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거 있을 때 그게 아깝잖아요. 그럼 그걸 떡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지금 이거 유념한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유념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좀 작네요. 잎을 하기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꼭꼭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유념한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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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누르면 이 하트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쁜 꽃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예 말리면 이게 떡창 거예요. 예, 원래는 동차라 그래서 이걸 많이 이렇게 유념을 해서 동글동글한 틀에다 또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 속을 저기 뭐지 나무 젓가락
그거를 뚫어. 그러면 동그랗게 동전처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청패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엮어갖고 이렇게 매달아놔. 처마 밑에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이제 그 녹차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입찰을 또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예, 갖고 왔어요. 한번 해보시려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안 풀어져요. 이게 좀 더 유념이 조금 더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거 하시려면 이것도 조를 제가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한번 해보시려면 그것도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꽃을 하나씩 이렇게 살짝 올렸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돼갖고 떨어졌는데 이 하트 모양에다가 꽃을 하나씩 이렇게 올렸던 거였거든요. 네. 이제 하도 갖고 다니니까 이제 부스러기가 돼. 네, 이런 꽃을 하나씩 올리면 이건 지금 너무 작은데 조금 큰 거에다가 꽃 하나 딱 올리면 되게 예뻐요. 유념해서 충분히 유념한 걸 보들보들한 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기 운동도 예쁘지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1단이나 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점점 줄여도 되고, 예,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 사실은 입차는 녹차 같은 걸로 해갖고 청패천 만들면 참 좋아요. 청패천 만들면 입차는 서로 붙은 거 떼어주는 게 관건이에요. 붙지 않게 잘 떼어주세요. 이 뽕잎차만의 그 특징이 여기 뒤에 맥이 살아있어갖고 담아놓으면 되게 예뻐요. 네. 정신 없죠, 여기서 하면. 근데 또 혼자서 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꽃차가 혼자서 하면 고대서 힘들어서 재미없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일기 선생님들은 아예 사무실처럼 하나 얻었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을 하셔요. 예. 이렇게 동아리처럼 해서, 예, 몇 명이서, 예, 예, 저희 일기 선생님들이세요. 저분도. 예? 이쁜 선생님들이 꽃차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랬잖아, 일기는 이쁜 순서대로 뽑았다고. 제 일기는 그렇게 뽑았어요. 일기는 일 잘하는 분 뽑았다고 그랬잖아. 첫마디 제가 못 들으셨어요? 인사하실 때? 그래갖고 지금 뭐 마켓, 프리마켓 같은 데서도 모여갖고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려고 하시고, 예, 아주 되게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또 모여가지고 그 벚꽃 축제, 네, 거기에도 가서도, 예, 판매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각자 잘하면, 예, 그게 좋은, 예, 좋은 거예요. 예. 네. 아,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차는 그렇게 해서 뺐어요. 빼서 고기 위에다가 살짝 예쁜 꽃 하나 올려서 이제 되면, 저거 벽을 올려요. 예, 네, 저거 뭐죠? 찜기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창호지를 깔고 고기다 그냥 올리시면 돼요. 예, 예, 잠재우기 온도를 살짝 하셔도 되고, 여기 밑에다가 F점으로 해놓고 그냥 그 창호지 깔고 그냥 올려놓으시는데 그 대신 그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물어요. 맞아요. 땀 흘리시는 거 봐. 삐는 걸 그렇게 해서 삐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떼어지진 않아요. 이걸 이렇게 비벼갖고. 아니요, 유념 이건 많이 안 하도 돼요. 그렇게, 예, 연한 거라 유념 살짝만 하세요. 예, 유념 살짝만 하세요. 이제 덕금 시키면 하시면 돼요. 유념 후에 유념 하시면서 나오면 털면서 이제 뛰는 걸 하시는 거죠. 예. 네. 유념 하셔야 돼요. 꼭 살청 뒤에는 유념이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렇게 크면
이렇게 다관에 이게 들어가면 얼마나 큰 다관에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여기 이런 떡채 하는 거는 더 부드러워야 돼요. 엄청 부드러워야 돼. 이거 다 풀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크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여기 꽃잎에서 그런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성분이 그래서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꽃잎이 되게 맛있어요. 조금 하면 꽃잎이 굉장히 입차로는 정말 이게 진짜 좋은 차예요. 감잎차, 꽃잎차, 오직하면 저기 삼경차라고 하잖아. 예? 저렇게 삼경차가 그래서 저 귀한 것만 모은 차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차가 사실은 꽃차는 예쁘긴 해도 맛은 그냥 그렇잖아. 입차가 제일 맛있어요. 예, 예. 예. 네, 많이, 이쪽 위까지가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살천이 조금 덜 돼서 속에서. 예, 색깔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예, 예. 꽃은 농약 친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예, 제가 그랬잖아. 그냥 판으로 펜치고 그런 것도 사서 연습은 그에 하고 그 다음부터 만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 그 다음에 괜찮아요. 예. 예, 비닐하우스에 하면 펜치나 비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와요. 계속 따고. 저희가 1강에 메리골드 했는데, 그거 보시면 되는데. 예, 1기 때 메리골드 했어요. 그럼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 일일이 하나씩 꽃잎을 다 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려요. 예. 네. 꽃을, 네. 한참 많이 하죠. 꽤 많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지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지고, 이렇게, 메리골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 그 뒤를 잡고 이렇게 지져요. 하나씩 다. 메리골드도 예쁜 게 있고, 예, 조금 이렇게 저강 게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꽃잎을 그렇게 덮어놔서 그래서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예. 메리골드 저 1강에 보시면, 그거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꽃차가 그래서 제일 쉬워요. 예, 예. 잎차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뿌리차는 더 힘들어요. 예, 뿌리차는 한 이틀 걸려야 돼요. 예. 그것도 그냥 살청해서 했어요. 얇게 쓸어서. 예. 예. 칼로 다 쓸어서 했죠. 얇으니까, 얇아야지 돼. 그게, 왜냐면 두꺼, 예. 그게 사각형으로 하면, 사각형으로 자르면 동굴 모양이도 사각형이니까 부채꼴 모양이 돼서 예뻐요. 그리고 얇아야 잘 돼요. 예, 그리고 살청할 때 너무 세게 하면 부서져. 당근이 익으면 왜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해야 돼요. 살청도. 그쵸. 볶음시켜. 네. 오래 걸린다니까. 뿌리차는. 뿌리차는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맛있는 순서대로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네, 꽃차가 보기는 되게 예쁜데 맛은 그닥 그냥 밍밍하잖아요. 네, 네, 그 대신 만들긴 제일 쉬워요. 사실은 꽃차가. 꽃차가 네, 이게 또 일일이 뜯으면서 해야 돼서 이거 힘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닷새 동안 창덕궁 가서 저거 했었죠. 행사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네. 수출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 꽃차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먹는 게 거의 비슷해요. 뭐 허브차 뭐 이런 거. 예, 예. 예, 그런 식이지 저희처럼 통꽃으로 하는 데는 일본에도 별로 없어요. 예. 통으로 우리는 그대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성이 되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만한씩 차, 요만한 차들만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생긴 거하고 똑같이 뭐,
뭐 이렇게 고만한 차 아니고 어, 뭐 매화차, 벚꽃차라든가 또 뭐 천일호 또 그 팬지 말고 비올라 그런 것들 팔으라고 막 사정을 해. 예. 국민성 나오더라고. 그래서 12만 엥 팔았어요. 12만 엥 얼었지. 일본 사람한테만 덜어서 팔으라 그래서 막 덜어서 팔았어요. 원래 팔지 말라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유자쌍화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유자쌍화차 좀 수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식품이어서 수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유자쌍화차는 매일 막 이만큼씩 가져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 사가. 그거 이제 가을 학기에. 유자 나올 때 해야 되니까 계절별로 할 수밖에 없. 그래서 꽃차는 1년을 하셔야 돼. 예, 네. 1년을 해야 되는 게 계절별 꽃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을 다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온도가 너무 낮아. 지금은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분 많을 때는 온도를 높은 데서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점점 빠지잖아. 그러면서 수분을 자꾸 저기 온도를 그때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잘 되고 계세요. 이렇게 선생님 돌리면서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돌려서 뒤집고 돌려서 뒤집고 그렇게 하면요 차가 돌돌 말려서 예뻐.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입차를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이렇게 하면서 뒤집어지고 그래야 골고루 되면서 입차가 또르르 말려서 예쁜 차가 된다고. 어? 그게 예,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루도 잘 덮어지면서 꽃잎 저기 이거 저거 입차가 우리 왜 사는 그 저기 녹차 마냥 그렇게 또르르 말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이 뻣뻣한 거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이거 뻣뻣한 거 남겨놓으라 그랬나요 제가? 언제 남겨놓으라 그랬어? 내가 뭐야? 이거 띄워서 이거 버리고 이거는 이 길어도 요거 그냥 쓰자 그랬지. 이거 남겨서 이거 뭐해? 아 그렇게 들었다고? 선생님들도 이거 남겨놓으라고 들었어요? 어? 눌러서 뒤집고 눌러서 뒤집고 하라는 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지금 녹차 있죠? 시중에서 파는 녹차가 그렇게 해서 그게 또르르 말린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괜히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넙대대 한 것보다 살짝 그렇게 말려있다가 물 보면 싹 펴지면 좋겠죠? 예. 뒤집어야죠. 그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줘야죠. 그렇지. 예, 눌러서 하시고 뒤집어주고. 예, 그래서 뒤집어주라고. 지금 양이 너무 작아요. 지금 덕력 덮고 있는 게. 자,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또르르 이런 식으로 말려요. 이렇게 말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뜨거운 데다 이렇게 자꾸 해주면, 이게 이렇게 또르르 말아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 그러면 골고루 다 되면서, 그게 또르르 말려진다고. 지금 말고 있는 거야. 덮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덮음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넙대대해서 차가 만들어진 것보다 병에 담겨져 있는 것보다 우리 녹차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잖아요. 그렇게 말려 있는 게 훨씬 예쁘잖아요. 예. 그랬는데 물을 부니까 이렇게 또 쫙 펴지면서 맛있는 맛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엔 이게 너무 작다고. 예, 덮음할 적에도 이게 조금씩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온도는 아니
말라야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온도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말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많아야 내가 손에 그것도 안 되면서, 자, 이렇게 누르기도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두꺼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도 뜨겁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조금 하니까 하면서 계속 뜨거운 거예요. 말리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입차를 만드는 스님네 가면 입차 목소리 있잖아. 가마솥에 하고 있다고, 입차를. 예. 그래서 이걸 많이 잡아가지고, 예, 많이 잡아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하지 게 아니게. 예, 예, 입차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주 뜨겁다 그럴 때 나와서 또 막 털어주세요. 예, 마른 거에다 놓고 털어주셔야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또 털면서 그때 이제 좀 붙은 것도 좀 떼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말렸잖아요, 많이. 그쵸? 예. 그걸 하자고 제가 돌리는 거야.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밀어주면서, 눌러주면서 힘을 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꺼졌어요. 두꺼우니까. 혼자서. 예. 그쵸? 이게 점점 말라갈수록 온도는 자꾸 내려줘야죠. 예. 예, 지금 여기 1조 팬을 보니까 팬이 들었어. 이렇게 우리 코팅한 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닦을 때 제대로 안 닦아서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게 일주일 동안 그냥 있었잖아요. 그게 마르면서 딱 붙어 있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그 밑에 그것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덕금할 때 덕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해서 이 팬 잘 닦아서 집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마지막에는 물 좀 한번 이렇게 해서 따끈할 때 해가지고 물을 좀 따끈하게 해서 아직 남아있잖아요, 열기가. 그 열기도 식혀줄 겸 해서 물을 좀 넣으세요. 물을 조금 넣어서 깨끗이 닦아내세요. 그러셔야지 조금 요만한 조그만 그 저게 남아있으면 그게 들러붙어 있다가 그게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이 팬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오래도록 하실 수 있지. 이거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다음번에 내게 될 수 있어요. 팬을 관리를 우리 정말 이래보긴 또 처음이야. 팬을 여러분들도 후배들한테도 또 하게끔 해줘야지. 선생님, 그래도 이게 아직 시간이 남았고 몇 번은 덕금을 해갖고 가져가셔야 돼. 집에 가져가시는 것도. 예, 왜냐하면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조금 마른 다음에 가셔야지 그냥 가져가시면 가시면서 갈변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목련 아시죠? 목련이 여기선 잘 됐어요. 깨끗했는데 집에 가져가니까 시커멓게 죽었죠. 가는 동안에 갈변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분이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해갖고 가셔야 돼. 가는 동안에 쉬어요. 날씨 뜨뜻하면 쉬기도 하고요. 네? 네네네.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정리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해갖고 가세요.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식혀서 가져가셔야지 안 그러면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덕금을 해서 병에 담았을 때 파릇파릇해갖고 녹색깔이 나야 되는데 시커멓게 죽은 색이 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이에요. 봐봐, 시커멓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따끈할 때, 이거 뜨거울 때 물을 좀 부어서 깨끗이 닦아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더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게 나 하나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나중에 내게 될 수도 있어. 내 조에 올 수 있잖아. 막 섞이면 내 것처럼 맡겨 주셔야 돼.
이렇게 슬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게 몇 번 덮느냐 그거를 자꾸 그러는데 몇 번 덮는 거 없다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끝까지 많이 덮어줘야 맛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동을 가거든요. 다음 주에 하동 그 녹차 때문에 한번 제가 내려가요. 갔다가 제대로 뭐 저거 해갖고 발효차 갖고 올 수 있으면 제가 좀 발효차도 좀 갖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펜 좀 예, 깨끗이 닦아주시고 가세요. 오늘부터라도. 자, 마무리가 되시나요? 어차피 한 가지만 하면 마무리를 해가는데 꼭 두 가지를 해줘갖고 마무리가 안 돼, 그치? 근데 집에 가서 양쪽에다 잠재우기 두 개 넣고 잠재우기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 자, 펜을 깨끗이 닦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저기 맷조야 거기 하는 거 보니까 닦고 닦고 닦고도 여기 밑에 그 행주에 시꺼멓게 묻어요. 그 묻어있는 게 여기에 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 펜을. 지금 덮음시킴 덮음시킴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는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연잎 같은 경우는 거의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연잎도 수분 체크하면 많이 이게 다 마른 것 같아도 수분 체크하면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연잎은 그래도 대충 해서 했는데 뽕잎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 됐어요. 가서 계속 덮음시킴을 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 덮음시킴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수분 체크를 일단 하시는 거예요. 수분 체크는 어떻게 한다? 예, 예, 그 찜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창호지를 깔고 잠재우기 저기 뚜껑을 덮어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수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해서 다 된 것 같은데도 수분 체크를 하면 꼭 나오는데 수분 체크를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한다? 아니요, 한 번 더 하세요. 수분 체크를. 예, 수분 체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체크를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도 수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내려놓고 바로 담는다? 아니에요. 충분히 식은 다음에 담는다. 예.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임정아 선생님, 예. 한수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사실은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보조강사님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공부를 하셨던 일기 선생님들이세요. 예, 일기 저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과정까지 하셔서 지금 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제가 보조강사로 지난주부터 보조강사분들 들어오시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씩. 그래서 여기 현순이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임정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대신 밑에 좀 잘 청소하시고 가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